안녕하세요. 혜연이 어머니 지니 아빠입니다. 예, 오늘은 영국의 정말 이렇게 명문 보딩스쿨이죠. 그렇죠. 예, 보스워스 보딩스쿨에 우리 한국 지사장님이신 우리 에밀리 지사장님을 모시고 한번 보스워스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캐치 글로벌 스쿨에 소속되어 있는 보스워스의 한국 담당자 오희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아, 이분도 저만큼 텐션이 좀 높으십니다. 자제 중이에요. 예. 자, 보스워스 학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뭐 또 주변 환경은 어떤지 되게 궁금한데요. 어디에 있습니까? 보스워스는 노스햄튼이라는 대학 도시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스햄튼을 잘 못 들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캠브리지에서 자동차로 30분, 런던에서는 자동차로 1시간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런던에서 북쪽으로 1시간. 네. 예, 뭐 금방 뭐 서울에서 뭐 예, 뭐 이게 수지 정도 가도 그렇죠. 1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멀지 네네. 않습니다. 예, 이게 가까운 그러니까 런던 인근의 그렇죠. 도시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고요. 주변 환경은 좀 어떤가요? 노스햄튼 자체는 대학 도시예요. 대학 도시여서 굉장히 좀 조용하고 예. 안전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하기엔 최고인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이제 대학교도 좀 많고 뭐 주택가 뭐 유흥가 그렇게 별로 많지 않고 예. 없죠. 예. 없죠. 예. 그렇습니다. 예, 대학생들은 이제 유흥가를 찾아서 런던으로 놀러 가죠. 그렇죠. 예. 네. 한 시간이면 가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스워스 같은 경우는 몇 학년부터 몇 학년까지를 이렇게 입학을 받아주고 있나요? 저희는 7학년부터 A레벨인 14학년까지 입학을 받아주고 있는데 7학년은 좀 개념이 안 잡히실 거예요. 이제 예. 영국의 7학년은 한국에서 생일 지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입학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입학이 가능하다. 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이제 그 학교 가는 학생들은 다 기숙사에 머물게 되나요? 저희는 100% 기숙사고요. 오. 네. 간혹가다 예. 노스햄튼 대학으로 교환 교수 오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세요. 예. 그럴 때는 교장 선생님의 스페셜 퍼미션이 필요합니다. 아. 네. 그런 경우 빼고는 100% 기숙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보통 이제 어린 학생들이잖아요. 네네. 아니, 물론 이제 뭐 중학생 이상은 뭐 크게 상관없는데 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면 이게 살짝 어리기도 한데 그 기숙사를 어떻게 잘 적응하나요? 처음에는 예. 한 달 정도는 사실은 여기서 가고 싶다고 막 했던 친구들도 가면은 조금 힘들어 하긴 해요, 솔직히. 예, 그렇죠. 네, 근데 한 달만 지나면 이제 여기서 어머니들이 힘들어 하세요. 아이들이 연락이 안 돼서. 연락이 안 돼서, 그렇죠. 잘 적응하고 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연락이 없으면 희소식.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보스워스라는 학교를 부모님들이 이제 학교를 선택할 때 보스워스를 선택해야만 하는 어떤 특징, 장점,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아서 예.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예. 우선 보스워스 하면은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건 의대치대 준비반이에요. 의대치대 요새 네. 한국에서 핫한데요. 핫하죠. 그래서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의대치대 그리고 일단 시작은 옥스퍼드 캠브리지 준비반 그리고 의대치대 준비반 그리고 혹시나 의대치대가 조금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약대 수의대 준비반 이런 반들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게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이제 의대 치대 준비반이 잘 된다는 것은 사실은 공부를 굉장히 잘 가르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한국에서도 공부 잘하는 고등학교들이 의대나 서울대 많이 보내잖아요. 같은 센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스워스 같은 경우는 아카데믹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학교인 게 가장 큰 특징이자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되겠죠. 네, 한국에서 요새 이제 초등학생들도 의대 대비반 막 이렇게 되게 이제 뉴스에서 나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의대 대비반 아니면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비반들은 언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건가요? 저희는 이게 가장 중점적인 포인트이기도 하세요. 어머. 예. 너무 잘하셨구나. 아, 예. 아, 뭐, 혹시 우리에도 의대 보낼까 해서. 예. 예. 저희는 9학년부터 예. 운영을 합니다. 만 13살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생일 지난 친구들부터 의대 준비반을 시작을 하는 거니까 사실은 고등학교 때 1, 2년 준비해서 가는 친구들하고는 사실은 게임이 안 되죠. 5년 준비해서 의대 가는 친구와 2년 준비해서 의대 가는 친구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네. 요새 영국 대학교 의대 파운데이션이 굉장히 이제 약간 유행이에요. 많이 맞아요. 지원하시고. 그런데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의대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의대를 가는 거하고 이렇게 보스워스에서 차분히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하고 어떤 점이 다를까요? 우선은 예. 가장 기본적으로는 영어의 수준이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어의 수준. 네. 예. 사실 의대는
법대나 이런 학교들과 마찬가지로 영어를 가장 우수하게 하는 친구들이 가야 되는 학교잖아요. 예, 그렇죠. 만약에 뭐 환자가 아픈데 의사가 잘 못 알아듣고 이러면 정말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영어의 실력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의사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데 있어서 기본이 다르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의대 파운데이션 물론 좋죠. 좋은데 사실 갈 수 있는 학교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리고 파운데이션에서 얼마나 대학으로 사치를 실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도 항상 물음표인데 사실 영국에서 조기 유학을 해서 차근차근 올라간 친구들은 영국에 있는 모든 대학의 의대가 열려있다라고 하는 게 또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이제 보솔스를 통해서 국제 학생들이 이제 뭐 영국 학생들 말고 국제 학생들, 우리 한국이나 뭐 일본, 중국 뭐 이런 외국 학생들이 의대까지 가서 의사가 된 케이스들이 좀 많겠죠? 아무래도 많고요. 저희는 네. 기본적으로 저희 전체 학교를 봤을 때 저희 의대를 지원해서 합격하는 학생들 비율이 62%예요. 오, 네. 굉장히 많네요. 사실 예.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명 중에 6명 이상이 붙고 있다라고 해주시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내고 있고 이 말은 의대를 보내본 학교가 의대를 잘 보냅니다. 아,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자부심으로 운영을 하는 학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또 하나 궁금한 게 이게 뭐 의대도 이제 좋지만 네. 뭐 사실 이제 이과가 아닌 이제 문과나 경영이나 뭐 이런 전공을 생각하는 학생들은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아, 정말 꿈의 학교잖아요. 그럼요. 예, 이런 학교들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대비반이 있는데. 그럼 대비반에서 어떤 걸 준비를 시켜주는 건가요? 우선은 이제 옥스퍼드, 캠브리지 들어갈 때 가장 이제 문과 친구들이 많이 가는 생각하는 그 학과가 법대랑 PPE라고 하는 Philosophy, Politics, Economy. 아, 예, 그렇죠. 예. PPE.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예. 이름도 어려워요. 예. 네. 그 학교들이 제일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제 그런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뭐 TSA라고 하는 Thinking Skill Assessment라는 시험을 또 봐야 하고 또 캠브리지는 캠브리지 자체 법대 시험도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요것들을 하나하나 학생에 맞춰서 학교에서 시험 준비를 해준다. 이런 것도 문과 친구들이 누릴 수 있는 최상위권의 학교의 장점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진짜 옥스퍼드, 캠브리지 아니면 의대 뭐 수의대나 약대까지도 전문직부터 최상위권 명문대까지 네. 지원하려면 보스워스 정말 추천할 만하게 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예. 이런 최상위권 학생들을 잘 가르친다는 거는 사실 조금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도 잘 가르친다는 소리거든요. 아. 그래서 학생들이 뭔가 그 아카데믹적으로 좋은 결과를 내고 싶다? 보스워스가 1번의 초이스입니다. 예, 그렇죠. 이게 한 가지 진짜 정말 명심할 거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이렇게 보스워스를 통해서 대비반을 통해서 의대 약대 뭐 수의대 뭐 아니면 옥스퍼드 캠브리지 가는 거는 사실은 외국 대학은 입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졸업이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이게 소프트 랜딩을 먼저 하게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해본 바로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내가 정말 이제 뭐 이렇게 높은 타겟을 네. 높은 대학교 타겟을 위해서 난 조기학을 빨리 가고 싶다. 근데 내가 이제 중학교 한 2학년이에요. 네. 근데 보스워스를 가고 싶어요.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요? 우선은 보스워스 같은 경우는 입학 시험이 조금 까다로운 편이에요. 아무래도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예. 학생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해서 입학 시험을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영어랑 인지 적성 능력 테스트 느낌이 나는 캡토라는 시험을 보셔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이거를 위해서 뭐 과외를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지만 빨리 해양유학원에 와서 연장님과 얘기를 하시고 예. 영어 시험 준비를 조금 더 준비를 해주시면 들어갈 네. 때 내가 좀 더 편안하게 공부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그 이제 입학의 난이도가 궁금하잖아요. 그만 그래도 이제 보통 예를 들어서 강남 정도에서 한 중상위권 정도 학생이 2학년 중상위권 정도 하는 학생이 트라이하면 될 확률이 클까요? 그쵸. 사실 한국 고등학교, 중학교 친구들의 예. 이 학업 능력은 세계에서 거의 1등이라고 봐도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에서 수학을 중간이나 중간부터 살짝 떨어지는 친구들도 가면은 매스 지니어스다 이런 소리 들어요. 아, 예, 지니어스. 예,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예. 거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 빨리 서울을 준비해서 일단 시험을 한번 봐보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쿨링 타임을 갖고 준비를 조금 다시 한 다음에 다시 볼 수도 있기 때문에요. 예. 네, 우선
우선은 빨리 시험을 봐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준비하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저희가 바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네. 제가 이제 그 상담을 하면서 영국은 밥이 맛이 없다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저 실제로 이제 영국 갔을 때도 이렇게 먹을 때 결국은 패스트푸드 좀 찾아갖고 막 먹고 그랬는데 보스워스는 밥이 좀 맛이 괜찮나요? 먹을만한가요? 우선 예.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 부분은 영국은 음식 자체가 맛이 없어요. 아, 어디를 가도 안타깝네요. 맛이 없어요. 네, 예.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데 진짜 영국은 음식의 맛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재단에 학교가 8개 정도 있는데 가본 바로는 보스워스가 급식이 제일 다양하고 그나마 먹을만하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이거는 맛이 문제가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급식은 약이다 생각하고 학교에서 주는 거 입에 넣자. 예.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네. 예, 역시 멋지십니다. 그래서 저희 항상 이건 약이고 이걸 먹어야지 건강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사실 이제 좀 약간 번외의 질문인데 네네네네. 뭐 이제 조기약 가면 영국도 있지만 뭐 미국도 있고 뭐 호주, 캐나다 등등등 많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영국으로 조기 유학을 가야 될 만한 이유, 왜 영국으로 가야 될까요? 일단 우선 떠오르는 거는 영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수적인 나라잖아요. 어떤 나라보다. 예. 그래서 공부도 공부지만 안전성에 있어서 가장 안전하지 안전성.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즘 물론 이제 우리 친구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뭐 사실 뭐 마약이라든지 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되게 화두잖아요. 영국 같은 경우는 나라 자체가 조금 더 보수적이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안전하다라는 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1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공부를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되는 게 영국 시스템이에요. 예. 이게 영국 교육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이는데 사실 한국은 다 예. 잘해야지 좋은 학교에 그렇죠. 가잖아요. 과목도 많고. 그렇죠. 예. 영국 같은 경우는 마지막 고등학교 과정 2년 동안은 본인이 하고 싶은 과목 세 과목만 하면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쉽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공부의 깊이가 있기 때문에 단지 그래도 좀 심플하다라고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 두 가지 이유로 가지고서도 사실 영국 조기 유학의 장점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추가하면 네. 전문직들에 대해서 열려 있다. 그렇죠. 뭐 의대, 치대, 뭐 법대 다 웬만한 건 다 외국인에게도 뭐 의사 면허 주고 하니까 네, 그런 건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 조기 유학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회원적으로 연락 주시고요. 보스워스 다음에 뭐 캠퍼스 투어라든가 등등의 안내도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보스워스의 한국 지사장님이신 에밀리 지사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